강의는 길만 보여주고 How to study, where is the goal 이것만 주면 된다. 그래서 길만 보여, 도만 보여주면, 길만 보여주면 본인이 가는 게 공부지. 거기다 허례별 방식, 그 완전히 그 쪽집게 과외하듯이 일타 강사들이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을 훼손시키는 방법이다. 목적은 그 지식을 그날 알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지식을 습득하는 툴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잖아요. 본인이 문제 해결하고 본인이 독파하고 했으면 나는 해결된다는 게 알았을 때 문제를 보면 치고 나가는 거지. 그날 선생한테 들어서 그 다음 날 푼 다음에 3일 후에 까먹는 공부를 시켜서는 안 된다. 되든 안 되든 내 방식으로 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하는 건데 이게 다 맞다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HRD에서 지금 이제 엄 회장님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적용되는 데도 있는 거고 또 아닌 데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HRD 같은 것은 다 이것은 도 닦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체지체능해야 된다. 스스로 아무리 골프 치는 거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야 골프의 방법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스투피드 하지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네 어느 날 들릴 때가 있을 때 본인이 알아서 가는 거를 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빛을 봐고 그때부터 무슨 소리인지 들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아이스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에 나름대로 그 문제점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방법이 나오는 거고 내가 생각해서 한 건지 신이 줘서 한 건지 세상에 원래 만들어진 우주 공간의 그 미래로 간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하나씩 보이고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 것 10년 전 20년 비슷한 기술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개발자들은 매일 바빠. 매일 여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들로.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남들이 금방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나만큼 고민하고 나처럼 매일 여기 앉아서 생활이 이것처럼 하고 나는 이게 내 플레이그라운드 안에요. 어디 가서 놀러 가는 것보다 난 여기 있는 게 더 즐겁잖아요. 아니, 놀러 가서 뭐 친구들 만나 술 먹고 뭐 하고 그거 하나도 즐거운 게 없어요. 아니, 그 시간에 난 산에 가서 그냥 맑은 공기 마시면서 어떨 때는 저 성철 스님 얘기도 듣고 어떨 때는 아인슈타인 얘기도 듣고 뉴욕의 물리학자 얘기도 듣고 그냥 뭐 룰루루 하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얘기도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두 개 딱 잡아가지고 파는 거죠. 공부 좀 해보고 아, 그 기쁨이 또 있잖아요. 아, 세상에 이런 게. 오늘은 또 뇌과학자, 우리 과학원의 이광현 교수가 뇌과학자잖아요. 그 뇌가 어떻게 된 건가. 뇌와 영혼과 마음. 이거 신기한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아메바의 뇌, 뭐, 해파리의 뇌, 쥐의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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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뇌, 전뇌, 후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야, 그러면 도대체 영혼과 뇌와 뇌를 CPU라고 보면 메모리가 있고 근육이 있고 피드백 있고 센서가 있고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해석을 나 같은 사람이 하자고 보면 이 영혼과 마음은 어디로 서로 소통이 되고 있고 마음과 육체의 소통 관계는 어떻게 될까? 뇌하고 그 있는데 뭐 이제 그 나는 나대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남들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지만 저는 뭐 또 다르게 아 그 참 재밌는 뭐 이렇게 되는가 보다. 틀리든 맞든 1차적으로 한 가지 모델에 내 마음속에 답이 오는 게 있잖아요.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의 뭐 불교나 기독교에서 얘기한 영성의 발전 영성이 그 커가는 거와 마음 당장 배고플 때 먹으려고 그러고 뭐 오늘 불교 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탐진치인가 뭐 어쨌든 뭐 그런 무슨 빌라 뭐 불교 용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쨌든 유혹 성경으로 얘기하면 유혹이잖아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를 그 움직이는 마음과 정신 마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마음과 또 그런 걸 또 잘 제어하려는 뭐 참아 지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성령 홀리 스피릿 혹은 뭐 영성 이것의 함수관계 그러니까 어떤 그 불교 쪽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예. 그 답이 다 있어요. 저쪽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렇지
이쪽엔 답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불교는, 예. 불교는 인도적인 사고에서 했기 때문에, 예. 모든 걸 원인과 결과로 규명하려는 체계 하에서 라이딩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이제 다, 예, 해석을 해야 돼, 거기는. 인과의 문제니까는 세상이. 예, 그 논리적인 배경이 인도의 수학도 그렇고 모든 게 인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구조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과 그 소사이어티 과거부터 내려올 때부터, 예. 왜 생로병사가 있느냐, 왜를 들어간 거예요. 예.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근데, 예. 여기는 근본을 적당한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 완전, 예. 승부를 걸어야 돼, 목숨 걸고. 예? 그러니까 뭐 보리수 밑에 들어가고 막 6년을 하고 막 별 난리를 다 쳐가지고 가서 야, 이거 다, 예. 꽝이다. 예. 이런 거다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40년간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서 깨달은 걸 계속 에딩한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금강경, 바라만경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계속 후세 다른 또 신 같은 사람들이 그걸 또 에딩하고 해서 어쨌든 확대가 돼 나오잖아요. 예. 불교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남의 에딩 그거를 이렇게 포용하고 간 것 같고 기독교는 딱 잘라버린 거예요. 예. 이 사도 바울까지로 끝이야. 네, 그런 게 있으니 무작정 예, 왜냐하면 원인 해석이 안 되니까. 예. 원인 해석이 안 되는 걸 최대한 선문선답으로 푸는 게 불교잖아요. 예. 몰라도 좋고 알아도 좋고 모르는 게 당연하고 뭐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나가는데 적어도 그 논리체계를 들었을 때에 논리적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거기 다 있다고 그러지만 다 있으면 불교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 있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모르니까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99%예요. 예. 알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알았다는 사람의 아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 예. 안 사람도 제대로 알지도 못해. 내가 보기에는. 예? 딱 알잖아요. 예. 딱 알면 공이 보여야 돼. 공. 과학을 딱 이해하고 나면요. 책이 그렇게 두꺼운데 엄청난 수식들이 그렇게 많은 게 그러시면 우리 아니 대표님 우리 공이 보인다고 하면은 벌써 답을 아시는 거야.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불교를 들었는데 복잡하게 들으면 그건 꽝이에요. 네, 답을 딱 들었는데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으면 진짜 깨달은 거야. 네. 이 나는 과학을 하면서 책을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책을 다 떼고 나잖아요. 그럼 책이, 네. 그냥 공으로 보여요. 이거 아무것도 없네. 다 안 내. 이렇게 돼버려요. 모를 때는 그 책 한 장 한 장이 세상에 어려울 수가 없어요. 예. 불경은 모든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 예. 이거는 영원히 깨닫지 못할 책이야. 내가 보기에는. 적당한 논리를 제공하는데 그래서 so what?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듣는 거는 야, 참 이거 해석은 좋고 내용은 좋은데 너무 복잡하다. 예. 아니 예수님처럼 사랑해 그러면 끝날 얘기를 왜 이렇게 말이 많나? 아니,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렇지 불경에서 풀어놨잖아요. 아니 근데 풀어놨는데 그거는, 예. 그거는 인도적 해석에 의해서 수식을 푸는 거지 그 수식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 해봐야 다 말장난만 되는 게 많다 그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들을 때는 이거 지금 이 중생들을 구원하려고 이걸 써놓은 건지 중생들한테 그냥 너는 무식하니까 여기 와서 조공이나 바치고 인사나 하고 불공이나 열심히 드리라고 쓰는 건지는 모를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예수는 어차피 니들은 무식하니까 깨달아서 안에 가서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으면 이거라도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표층을 만든 거예요. 거기 안에 가서 본 사람 밑으로 가게 해놨어요. 지금 뭐 도마복음이 뭐 이런 데 보면 사실대로 다 얘기가 있는데 뭐 고린도전서에 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요번에 발견된 빌립보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깨달음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깨달음이라는 걸 중요하게 한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 언제 행복한가를 본질을 깨닫는 사랑을 왜 하냐? 사랑해라는 거는 깨닫기 위해서 깨닫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니까. 이 자기가 욕심만 내고 맨날 돈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오는 사람 뻔한 사람들이에요. 이권 가진 사람만 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깨달은 뭐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에이씨 돈 벌어봐야 내 쓸 것도 없고 지금 아파트도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뭐 집에 땅도 많은데 뭐 내가 돈 가지고 먹으러 갈래도
아니, 이게 비만 때문에 도저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단식 계속 하고 있잖아요. 조금 놀았다고 지금 3kg만 들어가지고 아주 죽어나고 있어요. 지금 빼느냐고. 아무것도 뭐 우유 한잔몇개못 먹어요. 이 하도 오늘 먹고 싶어서 점심 때 저기 가서 저 뭐야 그 생선 구이 하나 먹고 왔어요. 단백질 보충 때문에. 이게 참 세상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할게 없어요. 뭐 그러니까 매일 여기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오매장님 전화 나오면 이게 세상 얘기하고 이런 게 즐거움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는 야 카이스트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신난다. 이거 한번 이거 이유 없이 기쁜 거예요. 또저 어느 초등학교를 지금 바꿔가지고 학교를 내가 1학년 강의, 2학년 강의 아까 얘기한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그걸 바꿔나가면서 야 저걸 했을 때 케이블 TV에 저거 나오게 해야지. 학교 방송이 케이블 TV에 나와 애들이 집에 가서 채널 틀으면은 테레비 나오면 애들이 어떻게 해. 이게 이유 없는 기쁨을 만들잖아요. 엔지니어한테.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관광을 하고. 이게 뭐 돈도 버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거를 내가 생각한 거를 실현해서 저거를 10만 대를 갖다가 5천 대는 그랜캐니언에 놓고 5천 대는 나이가라 폭포 앞에 넣겠다. 이거 내가 왜그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그럼 그 5천 대 만드는 거딴데 중국에 막 수백 군데 회사들인데 왜 걔들은 거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거 가려면은 만만치 않은 걸 오버컴 해야 돼요. 만만치 않은 거를. 나는 그거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 게임장을 만든 거 아니에요. 플레이그라운드를. 자, 여 개발자 이거 재밌게 하고 너 이거 하고 팔아서 이게 돈 나오는 거 있잖아. 우리 저기 케이블카에 한번 갖다 넣어봐. 돈 나오나? 같이 돈이 나온대. 야, 여봐. 우리가 만든 거 진짜 돈 내고 타고 사람들 좋아하잖아. 5개 더 하자. 이번에 이거 개발하자. 이게 그냥 하나의 플레이그라운드예요. 그 자체에 우리는 즐거움을 갖는 게 저나 우리 엔지니어들의 이 자세고 즐거워하고 또 고객이 찾아와서 좋다는 거예요. 우리 보스턴 사이언티픽 내 페이스북에도 넣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고객들이 잘쓸때그 기쁨 있잖아요. 네? 잘안 쓰는 사람이 우리 이제 어매장님도 잘은 안 쓰지만 좀더잘 쓰게 해가지고 이 HRD의 그이 새로운 문화, 프레젠테이션 문화, 교육 문화의 일부를 저희 거로 도움이 됐다. 그 기쁨은요, 돈 들어오는 거랑은 게임이 안 돼요. 저 진도 많이 나갔습니다, 저. 그러니까 이제 새 버전 보내드려야 돼, 지금 새로 나온 거. 어매장님이 뭐 돗닦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쪽을 조금씩 보니까 종교 우리나라 종교 포럼이나 뭐 불교 유교 뭐 이런 이제 불교는 잘 모르다가 이제 그 짜가스님 때문에 몇 마디 들으면서 뭐 없는 뭐 단어들이 이렇게 어려운지 뭐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거기 가면은 뭐 탐진치 이런 얘기들은 그 불교에서는 아주 기본 단어지만 일반 기독교인들은 뭔 소리야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인간의 고뇌를 탐진치 때문에 기본 고뇌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죠. 이제 그런 단어들이 뭐 엄청 많잖아요. 그 불교 용어가 이제 탐진치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누가 하길래 귀가 쏜깃해서 오늘 좀 들었는데 하여튼 뭐가 좀 이렇게 잘 모르겠다라면 그런 방송이 또 이렇게 이상하게 들려오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그러는 건지 뭐 부처님이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만 뭔가 관심을 보이면은 그 약간 장난처럼 그게 또딱 풀리게끔 해오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뭐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저 그런 신의 뜻이든 조상의 뜻이든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이 그런 거로 이미 다 창조되어져 있는 멀티버스,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가 창조될 때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 가지가 아니라 무한대 가지가 다돼 있다. 그 무한대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무한대인데, 그 무한대 표현하자면, 그걸 다 창조하는 사람은 CD롬 하나 만들어서 게임 만드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게임을 개발자가 해놓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컴비네이션이 이미 어떤 게 들어가 뭐가 나온다는 다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우주가 되어 있는 관점에서 쳐다보면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 새로운 뭐 개발도 마찬가지고 뭐 비즈니스 마찬가지 그것이
우리는 내가 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물리적인 데서 보면은 만들어진 데를 우리가 이동하는 거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이미 있다고 보면. 그런데 이거를 그 좌표계를 상대좌표계냐 절대좌표계냐 하는 것처럼 자기를 놓고 자기가 해서 저걸 만들어졌다고 봐도 틀린 게 아니고, 그렇게 다 돼 있는 우주에 우리가 이동해서 간다고 봐도 틀리지 않은데 그 안에 원인 행위는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이든 영혼이든 자기가 어떤 자기 모습의 생각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그 현상이 오니까 그걸 주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가 만든 게 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세계로 이동된 거로 보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내가 생각한 대로 우주가 창조됐다고 보는 거죠. 생각이 그 모든 걸 만들어낸다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고 바랬으니 거기 갔다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니고,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에 다 있는 거죠. 모든 걸 만든다라고 해도 뭐 싸울 필요도 없고, 뭐 아니라고 해도 저거 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는 마음 어떻게 해석을 하든 자기의 노력과 생각에 의해서 글로 간 거니까.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도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이 이쁘게 봐서 만들어줬다고 생각해도 틀린 것이 아니고,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런 우주로 네가 생각한 방향에 의해서 이동이 된 것이다 해도 틀린 게 아니라고 보면 그걸 주장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이 그 성경에 있는 하늘의 의라고 그럴까? 의로운 거. 그것도 추상명사잖아요. 의로운 거. 하늘의 의. 하늘의 의라는 추상명사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 그런 것이 본인의 마음 속에서 그 영혼의 기쁨. 마음의 기쁨이 아닌, 탐진치에 해당하는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이 되는 그걸 잘 찾아가면, 느낌으로 찾아가면, 이제 그런 편안한 생활과 편안한 생활 속에 오는 깊은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항상 탐진치에 대한 유혹과의 싸움이 항상 있잖아요. 선악과의 싸움이. 뭐 먹으면 고통스러워지니까, 배 살찌고 고혈압 생기면 힘들어지니까, 이제 뭐 그런 그 숏텀 해피니스와 롱텀, 이게 숏텀 플레저와 롱텀 해피니스죠. 어떻게 이제 그런. 말씀 들으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좀 드시고 또 일찍 죽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또 다음 세상이 아주 멋진 세상이 기다릴 거예요. 아이 그럼요. 이게 서울대 정현채 교수가 매일 그 강의하잖아요. 죽음은 없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뭐 이생에서 떠나면은 우리 혼백만 영만 영체만 가지고 있는 영체가 필요한 쪽에 가면은 와 다들 낫겠죠. 그럼요. 근데 제가 요새 유체 이탈을 많이 이제 알았어요. 유체 이탈. 예. 예. 그 이제 꿈이 일종의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꿈. 그렇겠죠. 예. 뭐 지금 본인은 뭐 몸은 시체 같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하여튼 딴 세상 갔다 오잖아요. 좌우당간. 그거를 뭐 애니메이션으로 해결해서 해석해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 뭐 컴퓨터 그래픽스로 그런 걸 만들라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그 우주에 영혼이 가서 보고 오는 거다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경우에 우주가 다 있으니까 그 왜 거기를 가는지 모르지만은 어떠한 그 신에 의해서 보여주던 아니면 창조가 어떻게 돼서 그런 보게 피직스로 만들어져 있든 간에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세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볼 수 있고 저것도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꿈 해석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사람이 하루 종일 순간순간 굉장히 많은 순간에 유체 이탈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산에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한 30%를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요. 딴 생각해가지고. 기억 안 나는 거. 딴 생각 하잖아요, 보통. 뭐, 오면서 뭐 하는데. 그때 비주얼라이즈까지 다 끊어져요. 눈은 분명히 시각을 보고 왔는데, 머리는 딴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디 뒤풀어 낭떨어지기도 안 떨어지고. 아, 그렇죠. 그런데 문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몸의 마음이 그 CPU에 의해서 기관은 움직이고 가는데, 예. 자율 비자율 신경에 가는데 실제 영혼은 딴 데를 생각하면서 갔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뭐 명상에서 완전히 까먹고 딴 데가 있는 꿈같이 가는 유체 이탈도 있지만, 예. 이게 어디 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아까 뭐 했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런 그 순간이 컴바인돼 있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예? 예. 예.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세계나 여기가 우주 공간 안에 예.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고 물리학에서 얘기하듯이 예. 이게 뭐 죽어서 저기 가고 아닌 것도 아니고 여기가 VR 뭐 그러잖아요. 꿈에 와 있는 거나 꿈에 절로 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떨 때 진짜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 하여간 저는 요즘에 아이고 눈 딱 눈을 우리가 딱 감아 보면은 예.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죠. 예. 결국은 그거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제 우리 허상인데 그죠? 우리 아니, 생각이 다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죠. 근데 아, 그게 허상이랄 네.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네. 매일 눈을 감는 시간에 아 네. 이게 지금 재밌는 게 많은데 자기는 자야 되는가 보다 뭐 유튜브도 네. 보고 싶고 뭐 이것도 하여튼 뭐가 재미있는 거에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계속 24시간. 그러니까 예, 그러나 자는데 자는 게 자고 싶게 만들잖아요. 자는 게 싫은 예. 게 아니라 졸리고 또 거기 유혹이 있잖아요. 예. 깨어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또 자는 순간에 편안하게 자고 눈 뜨면 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해가 뜨고 이게 루틴하지만은 이게 미러클이니까 어찌됐든 모든 게 허는 아닌 것 같고 예. 너무 놀라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공수래가 아니라 예. 원래 뭐 공수가 가져갈 건 뭐 지금 충분히 마음속에 본인의 그런 게 있으면 되는 거고 성숙이라는 영성이라고 뭐 불교에서 얘기하던데 그것이 예. 뭐 해탈 이런 건 난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우주 공간에 이동하는 거고 시간은 없고 현실이 있다는 게 과학이니까 예. 과학은 현재만 있는 거고 시공간을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 그리고 계속 변화하고 예. 창조하고 움직이고 있다 고정된 건 없고 계속 변화하는 거다라고 보면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의 그 우주의 한 요소고 뭐 그 안에서 어찌됐든 그걸 내가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예. 있는 이 상황에 재미있게 하려면 마음의 고통을 그 불교에겐 탐진치로부터 이탈해서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거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마음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얘기 들어서 즐거움이 생기는 걸 자꾸 깨닫는 영성의 트레인 뭐든지 불교든 무슨 어제는 성독도 들어보니까 야 이거 빨리 성독도 가서 좀 공부 좀 해보고 싶다. 증상교 이거 좀 해보고 싶다. 어제는 또 증상교 천도교 그 얘기를 어느 저 신학자가 얘기하는데 야 이거 증상교 이거 진짜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들고 하던데 옛날에 그런 거 들으면 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예. 그런 내용이 이제 마음에 다니까 들으면 야 이게 참 기뻐지는데 기뻐지면은 거기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 먹고 싶은 걸 찾아다니듯 기쁜 거 있잖아요. 운동하고 좋은 관광지 가서 호흡하고 명상하고 그런 예. 거를 하기에 지금 또 이 제가 좋아하는 낮에는 좀 이렇게 개발하고 또 막 애들하고 또 재밌게 놀고 이런 거 하는 거에서 어찌 가면 더 즐길까? 예. 네, 그 이제 그런 거에 많이 이제 즐기는 인생 그러다 보면 더 즐거운 거가 아마 그다음 코스로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 기대 뭐 그렇게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뭔가 이제 크게 이제 이루어지기도 하고 예. 변화를 하여간 주도해서 예. 뭔가 되실 겁니다. 일단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예. 일단은 이제 우리 이제
깨달으셔가지고 이렇게 별기 없이 크게 보시잖아. 전체를 보시는 데다가 아니, 그건 아까 아니고. 얘기하시는 대로 참, 네. 진짜 즐겁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즐겁게 즐거운 거죠. 예. 예, 그런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즐겁게 이게 어느 한 경지에 이제 올라가 계시는 거니까. 아니 경지보다도 약간 매출이 조금 되니까 이제 배가 조금 들고픈 거죠. 이제 그것이 먼저 큰 변화가 있는 거고,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그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이제 걱정을 많이 안 하고, 이제 두 번째 크게 내가 뭐 깨달았다면 이제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포기한 거죠. 옛날에는 무한 고울이 있었는데 왜 빌 게이트는 저렇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될까, 그런 거에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알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서. 그 누구야, 저 그 오강남 교수가 그런 얘기, 누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어치프먼트, 성취, 자기 얼만큼을 갖고 싶다는 성취와 그 다음에 그 자기의 디자이어, 원한 거, 이거의 비례관계가 그 행복지수래요. 그러니까 100을 목표로 하고 100을 목표로 하는데 101이 들어오면은 만족하는 거고 200이 들어오면 무지 행복한 거니까 그 디자이어를 낮추면 행복한 게 부탄이래요. 예. 네덜란드는 어치프먼트가 많아가지고 수입이나 이런 게 사회적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다 행복해하는 지수가 높은 거고, 부탄은 아예 디자이어가 작대요. 그래서 예. 어치먼트는 작지만 세계 1위 행복지수 국가가 됐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사무실 3개, 방 3개라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직원 예. 10명이라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몇 개만 팔면 되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많이 되든 안 하든 상관없고 우리 사간대가 잘 쓰게만 하자. 예. 그 사람들만 잘 써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예. 소위 디자이어를 줄이고 나니까 몇 년 전부터. 예. 하여튼 뭐, 그, 풍족한 거죠, 마음속으로. 월급벨에도 가져가면 풍족한 거니까. 제가 뭐 그렇게 부족할 게 뭐가 없잖아요, 지금. 뭐 사무실 잘 돌아가고. 뭐 그렇게만 되는데, 적어도 나만큼 열심히 일하면 그 정도야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 행복하신 이유가 예. 아까 감사하는 데 있네요. 감사하시는데. 아, 그렇죠. 작게 생각을 하니까 예, 작은 것도 예, 다 그렇고 그래, 건강도 예. 그렇고. 근데 이게 예. 뭐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 거대로 결과가 나오는 세상이니까. 예. 아니, 뱃살 나오는데 안 줄이고서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안 먹어야지. 배가 좀 예. 고파지면요. 항상 기분이 좋아요. 예. 배가 불러지면 이게 기분이 찌뿌둥해요. 근데 배가 헝그리 상태로 유지되잖아요. 그러면은 배고픈 거는 약간의 고통이지만 기분은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 헝그리 그러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그 뜻의 더 이면에는 헝그리 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 먹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소위 그 탐진치에 대한 모든 게 끊어져요. 배가 고픈데 뭐 더 가질 게 뭐 있어요. 다른 거 다 된장찌개만이, 오직 된장찌개를 먹는 것만이 행복해요. 그 순간은. 오늘 3시에 나는 된장찌개 먹으러 간다. 드디어 나는 그 집에 가서 만 원짜리 된장찌개 놓고 먹는 순간이 이제 그 현재의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잊어버리니까 또 일하는 거고, 그때 이제 무슨 뭐 복잡한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자기가 헝그리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인 것 같아요. 예. 또 우리는 여기 산이 있으니까 아침에 뛰어 올라가면 그 신선한 마이너스 10도 이럴 때 산에 올라가서 선샤인을 보면서 그 상쾌한 걸 느껴보면 또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조그만데 기쁨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그 우리 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이 논어인가 뭔가 하여튼 매일 하는데 딱 세 개를 가르쳤어요. 뭐 하기 싫으시면 불영료로와 뭐 유붕이 자원낭대 뭐 예. 그거 있잖아요. 예. 아이 그 선생님 진짜 훌륭한 한문 선생님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니네 평생 기억하고 하라서 매일 했어요. 그것만. 예.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하기 싫습지에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생활이 그거 아니야. 매일 새로 개발하고 또 공부하고 디스커션하고 만들고 그걸 할 때 그 쾌감이라는 거는 우리 개발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걸 만들고 이렇게 하자고 할 때 그 쾌감이라는 건 남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팔려서가 아니라 그런 걸 만든다는 거, 그렇게 해 나가면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그게 다 공부잖아요. 공부하고 또 힘들죠. 예. 뭐 하나 또 하려면 또 안 되고 또 공부해야 되니까. 그건 다 예. 본인이 가야지만 그 행복이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학위 시습지. 그 다음에 이제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뭐 또 뭐 불효 역화냐, 불효 락화냐 어쩌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스튜디오도 만드니까 이렇게 어매장님이 전화도 하고 뭐 얘기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하면 뭐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붕이 있어야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기쁨과 그 하기 시수지가 그거 아니에요? 깨달음의 기쁨과 행복과 사랑의 행복. 이 두 가지가 삶의 행복이다.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유붕이 없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도 유붕 찾으러 다닌 거 아닙니까? 제자 찾으러 다니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혼자서 조용히 있다 죽은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사람들을 유혹하려면 하기 싫지 해야 된다. 예? 그 뭐 예. 대리점 관계든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든. 이번에 내가 유럽 가서 좀 세계적인 대가들 몇 명하고 앉아서 장기 좀 두고 왔잖아요. 네? 세계 교육학계 유명한 몇 명들이 있어요. 저자 결론은 그 책으로 논리로 매일 쓰는 거는 약간의 그 립서비스에 해당한다. 그 세상 안 변하고 있는데 그 모델을 이렇게 해서 변화시키는 거에 한계가 있다. 2000년 동안 해온 거 아니냐. 그런데 테크놀로지는 이게 완전한 점프를 하게 만든다. 근데 지금 교육의 교실의 그 메소돌로지 핵심을 내가 아이스튜디오 했다 그러는데 왜 내 거를 안 쳐다보냐. 이거 한번 보고 진짜라면 만약 이 비디오를 보는 레슨이 교실에 가서 하는 것보다 낫고 원격으로 보는 수업이 교실에 가서 있는 것보다 레슨링 자체는 낫다라는 걸 만약에 누군가 풀었다면 그리고 그런 강의를 하는 방식이 학교에서 실판 가지고 분필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편한 더 재미있고 멋있게 할 수 있는 게 나왔다면 그 사람 노벨상 줘야 될 거 아니냐. 전 세계 교육학을 교실을 받고 칠판 혁명보다 더 큰 걸 했는데 왜 지금 이거를 안 쓰고 이렇게 다른 책 쓰고 키노 스피킹에 딴 얘기하고 있냐. 예? 하겠다. 이게 지금 한 세 명이 지금 이제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내가 아무리 뭐 캐리스 아니라 할아버지에게도 내 얘기 들을 사람 있습니까? 아 이거 저 해외에 가서 좀 그 사람들하고 그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갔던 거죠. 어쨌든 그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안 알아준다고 또 뭐 상관없잖아요. 또 계속 하다 보면 뭐 되는 거니까. 아무튼 좀 우리 엄회장님이 좀 제 저가 하는 부분 또 엄회장님이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합하면 1 더하기 1이 10이 되는 이 폭발력이 있는 게 세상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도 써주시고 요번에 HRD는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